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초대 교회에게 보낸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아무도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기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 이스라엘에는 두 마리 소가 쟁기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는 것은 주님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걸 잊어버리거나 그걸 피하거나 그걸 미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주께 맡기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과 위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더욱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근신한다는 것은 구별되게 보낸다는 겁니다. 또 깨어 있으란 얘기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영혼을 삼키고 그 믿음을 빼앗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께 협력하기 위하여 당분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더욱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굳은 믿음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 믿음을 굳게 한다는 건 뭘까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 행함이 자기의 소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 주님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 중에도 주님을 소망합시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